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413페이지. 아, 임대차입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그래서 5번 강의 때 임대차 정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나머지 계약 꼭 막론하고, 그다음에 계약, 채권법 총론 간단하게 정리해서 강의가 끝날 거거든요. 자, 413페이지 1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임차인의 과실로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보관 의무 위반에 기한 채무 불이행 책임은 면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거든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도 아울러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임차권은 물권이 된다. X죠. 자,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거든요.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임차권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다시 말하면 물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성질인 대항력이 인정될 뿐이지 임차권 자체가 물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2번입니다. 임대는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는 적극적으로 고장난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임차인이 수리를 했다면 그 필요비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5번.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합니다. 5번.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조심할 것은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고요. 다만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건물 전세권자와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를 모두 고른 거죠. 자, 기억. 자, 필요비는 전세권자는 청구하지 못하고 임차권자만 청구합니다. 그렇지만 유익비는 전세권자, 임차권자 모두 청구할 수 있고요. 니은번,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임차권자에게도 인정되고 전세권자에게도 인정되니까 니은도 답이죠. 그 다음 디귿번, 전세금이나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임차인 갑이 임대인 을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 요건을 갖춰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하는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1번. 갑의 매수 청구가 유효하려면 을의 승낙을 유효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2번, 이러한 지상물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 건축 허가를 받은 건물이 아니라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문도 X가 되는 거죠. 3번, 자,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땅 위에 있는 건물만 사주면 되는 거죠. 남의 땅 위에 있는 건물까지 사줄 의무는 없는 것이니까 3번, 갑 소유 건물이 을이 임대한 토지와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된 경우, 갑은 건물 전체에 대하여 매수 청구를 할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5번. 자,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돼야 되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당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임대차가 갑의 채무 불이행 때문에 기간 만료 전에 종료되었다면 갑은 매수 청구를 할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갑은 매수 청구권 행사에 앞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아, 틀린 것은 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해지 통고인데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거든요. 해지 통고 사유는 첫째,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죠. 임대차에 대해서 존속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죠.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이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게 돼요. 세 번째, 약정 해지 사유죠.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그 약정에 따라서 해지할 수 있고요.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6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거죠. 따라서 해제 통고 기간을 요하지 않는다. 틀린 거. 그러면 해제 통고 기간을 요하는 것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1번이 답이죠. 임차인의 파산이죠. 나머지 것들은 해제하는 순간 바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아,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해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임차인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 비용도 임대차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 보증금에서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채무를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따라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다라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제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고 4번도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동시 이행항변권을 이유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할 수가 있거든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사용이익은 지급해야 되겠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지급해야 되므로 5번. 임차인이 동시 이행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는 경우 그 점유는 불법 점유라 할 수 없어까지 맞는데 그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까지 맞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X. 사용 수익을 했다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발생하므로 5번이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자, 임대차에 관한 민법 규정은 대표적인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임의 규정이고요.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임차인이 비용 상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나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7번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임대차가 종료가 돼야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숙박 계약의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3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입니다. 따라서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고요. 4번, 임차인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도 부속물 외출 요구 행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5번인데 그 부속시킨 물건이 건물 사용에 편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부속물이라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인 거죠. 따라서 5번,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온 것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의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부속된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고요.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것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 토지 내지 건물의 임차인에게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9번입니다.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갑소의 X임에 대해 갑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토지 임대차죠. 토지 임대차는 연세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년 말에 지급해요. 따라서 1번 차임 지급 시기에 관한 대한 간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음을 갑에게 매월 말이 아니라 연세니까 매년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요. 2번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복구하는 것은 수리비죠. 필요비죠. 따라서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을은 갑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X고요. 청구할 수 있고 자신의 비용으로 복구했다면 그 비용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3번 갑이 X임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 성체 공사를 하려고 해요. 자,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고요.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을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필요비는요 지출하자마자 바로 청구할 수 있고요.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유익비를 임대차 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또 만약에 5번이죠. 지상물 수목이 존재하고 존속기간의 만료로 숨을 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갱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네요.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임차물을 전대했다. 이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동의를 얻어 전대차가 이루어졌으니까 병은 적법한 전차인인 거고요. 따라서 적법한 전차인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5번 병원 갑에게 지상물 또는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11번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의 엑소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임차권 양도하거나 전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갑은 병에게 엑소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1번은 X고요. 전대가 이루어졌더라도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므로 2번 차임 청구권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이 상실된다는 지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자, 무단으로 전대하게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의사 표시를 해야 해지가 되므로 3번도 X가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자,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갑과 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갑이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 만료 시에 병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병은 갑에게 건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되려면 적법하게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1번이 X고 1번이 답이네요. 2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자유로운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임차인이 임대 건물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럼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는데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소유니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니까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건물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이는 강행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인정된다. X인 거죠. 자, 왜냐하면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되죠. 따라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고요. 따라서 이때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부속물 매수로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무엇에 따라서요? 원칙에 따라서 지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 이것이 맞는 지문이 되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서 부합되지 않았다라는 말에 대한 맞는 지문이고 그러한 말이 없다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됐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는 청구할 수 없고 유익비 상한청구권 문제로 가므로 5번 X고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존속 기간의 만료로 소멸됐고요.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아, 지상권하고 똑같은 거죠. 추가되는 건 뭐냐 하면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어서 요거죠.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6월이 경과해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는 갱신 청구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어야지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토지 임차인은 자신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5번 볼까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 갱신을 청구하지 않고 지상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려고 하네요. 자, 필요비는 지출하자마자 청구할 수 있지만 유익비는 임대차가 종료해야 청구하므로 1번은 맞는 질문이죠. 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청구하게 되고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지출 비용이나 현존 이익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임대인이 선택할 문제지 임차인이 선택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따라서 2번 임대인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지출한 금액이나 가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입니다. 3번 필요비든 유익비든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요. 4번 임대인에게 비용 상환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정했어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가 있고요. 5번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5번도 뭐가 되는 거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입니다. 아까 문제 반복적인 문제죠. 그죠?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임대인의 보존 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고요. 임차인이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 행위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도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당이득하고 채권법 총론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까지 해서 다음 강의에 대해 이 문제집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